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동화 창작 시간입니다. 동화 창작 시간이 벌써 34회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동화를 어떻게 쓸 것인가, 동화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또 독자들에게 다가갈 동화는 어떤 것인가, 지루하지 않게 꾸려가는 방법은 뭘까, 어린애들에게, 어린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동화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이것들을 다체적으로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네. 자, 지난번에 이어서, 들깨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깨 이야기입니다. 자, 하루는 꼬르동산에 동백꽃 아래 엎드려 있는 샤미를 만날 수 있었어요. 내가 날아서 동백나무까지 앉자 샤미는 나를 힐끗 쳐다보더군요. 야, 까치, 너 왜 자꾸 날 따라다니는 거지? 머쓱해진 나는 한마디 했어요. 난 까치가 아니야. 국자야. 내 이름이 국자라고. 국자? 그것도 이름이냐? 왜? 국자가 어때서? 정보를 가득 담아 자주 실어 나르는 국자. 나르는 국자 멋지잖아. 그래, 국자야. 왜 날 따라다니며 관찰하는 거지? 눈치챘어? 난 모를 줄 알았는데. 실은 나의 방학 숙제가 들깨 관찰이야. 이렇게 첫 대화. 뭐라고? 뭐라고? 들깨 관찰? 이렇게 첫 대화를 시작한 우리 사이에 그날 여러 얘기들이 오갔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진돗개 인덕이를 만난 거야? 나의 질문에 한참이나 침묵을 지키던 샤미는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올 겨울은 몹시 추웠잖아. 산골짜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나이든 엄마의 신경질은 자꾸만 거칠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 하루는 산 너머 이쪽 호수 쪽으로 내려갔지. 한참 한밤중에 말이야. 남아 동산에 이르렀을 때 인덕이가 도로 건너가는 날 부르더라고. 멍멍멍 배고픈 내게 배불리 먹게 해준 그날 밤 나도 모르게 인덕이에게 끌리고 말았지. 엄마에게 혼날 줄 뻔히 알면서도 금기상을 깨버렸던 거야. 마을에 있는 개, 마을에 있는 개밥. 마을에 있는 개밥은 먹지 않기로 한 약속. 마을에 있는 개밥은 절대로 먹지 않기로 한 약속을 말이야. 그로부터 딱 63일 후에 저 순돌이를 낳게 된 거지. 샤미는 슬며시 일어나 곁에 있던 농달샘에서 물 한 모금을 깔짝거리더니 다시 돌아와 앉아 얘기를 이어나갔어요. 인덕이의 계집 안에 순돌이를 낳아놓고 이른 새벽에 이 꼬르동산으로 추적 꼬르동산으로
돌아오는 내 심정이 어떻겠니? 그때부터 고민이 많아진 거야. 내가 순돌이를 내가 키우자니, 이곳 형편은 너도 잘 알잖아. 계곡에서 배고픈 나날을 보내는 우리 엄마만 봐도 뻔하지. 요즘 들고양이, 도둑고양이, 길고양이, 산고양이 이놈들 때문에 꼬르 동산뿐만 아니라 이 산골짜기 쥐들이 완전 동나버렸어. 완전 동나버렸어. 아, 우리 주 먹거리가 없어진 지금 내가 어떻게 순돌이를 홀로 키울 수 있겠어? 그렇다고 공원 안에 있는 토끼들이나 닭장에 갇혀 있는 닭들을 사냥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순간 내가 슬쩍 끼어들었어요. 인덕이랑 순돌이랑 셋이서 같이 어순도순 살면 되잖아. 그 말에 샤미는 고개를 잠시 들어 서쪽에 있는 팽나무를 올려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 한켠엔 솔직히 그러고 싶어. 근데 난 늑대 후손이잖아. 엄마는 늑대와 들깨 후손이고, 난 들깨 엄마는 들깨와 늑대와 들깨 후손이고 난 들깨와 유기견의 후손이고. 하지만 지금까지 개목걸이가 아닌 자유를 목에 걸고 살아왔잖아. 그게 어쩜 우리 늑대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하고. 배고픈데 그따위 자존심 버려버리면 되잖아. 그따위. 샤미는 그 대목이 약간 기분이 언짢은 듯 나를 노려봤어요. 미안해. 하지만 사실이잖아. 물론 내 마음도 내 아들 순돌이 때문에 많이 약해졌어. 하지만 의외로 순돌이 아빠가 반대야. 뭐라고? 순돌이 아빠가? 인덕이의 반대? 인덕이의 반대라고? 놀랍지? 자기는 이왕 기의 목걸이에 묶여 지내는 신세가 되었지만 나랑 순돌이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바란대. 자유롭게 살기를 바란다네. 순돌이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바란다네. 바란다고 했어. 그 대목이 이르러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이제까지 샤미의 마음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오히려 개목걸이 삶을 말리는 쪽이 진돗개 인덕 쪽이었다니 참 신기했어요. 그날 밤 나는 내 둥지에 돌아와서도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물론 들깨 샤미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죠. 사실 따져보면 우리 까치의 미래도 걱정 태산이지만요. 갈수록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나날이 많아지니까요. 요즘 부쩍 늘어난 비둘기들 때문에 신경이 곤두설 지경이라니까요. 비둘기들은 도무지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먹을 게 생기면 체면도 자존심도 없이 마구잡이로 달겨들거든요. 그런데도 샤미가 더 걱정되니 나의 오지랖도 꽤나 너른 편인가 봐요. 이튿날 아침 일찍 샤미를 찾아 나섰어요. 샤미는 옹달샘터에 나와 동백꽃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어떡할 거야? 내가 묻자 샤미는 오히려 내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지? 그 순간 나는 샤미가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모른 척하고 사람들에게 붙잡혀 그곳 종이박스 공장에서 순돌이랑 인덕이랑 함께 사는 게 어때? 개목걸이 차고
내 말에도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내 말에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샤미의 눈길은 허공에 그대로 떠 있었어요. 한참 후에야 샤미는 이렇게 말했어요. 계목구리 차고 계목구리 차고 국자야, 오늘 산 넘어 우리 엄마한테 함께 가볼까? 왜? 엄마를 만나서 여쭤보게? 응. 아무래도 내 스스로 결정은 못하겠고 엄마에게 물어봐야겠어. 엄마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뭐. 그것도 좋은 방향이네. 좋아, 함께 갈게. 이때부터 우리는 리듬에 맞춰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산자락을 거쳐 작은 산 하나를 넘어갔어요. 도중에 가시덤불이 많아 샤미가 걸어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더 걸렸어요. 나야 뭐 훨훨 날아 공중으로 나아가니 불편할 게 없지만 걸어서 산 넘어 가야 하는 샤미에게는 그리 쉽지 않은 산길이었어요. 그런데도 샤미는 마치 길이 익숙한 듯 건불 속을 잘도 헤쳐 걸어나갔어요. 작은 산을 애써 넘어 졸졸 물 흐르는 개울에 이르렀을 때 아주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들깨 한 마리가 농부에게 쫓겨 겹치겹 달아나고 있었어요. 저놈의 들깨, 이번에는 우리 닭장을 노렸어.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앞을 스쳐 도망가는 들깨를 따라 우리도 덩달아 같이 황급히 달아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뒤로 몇 발의 총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농부가 뒤쫓아 오지 않는 걸 확인한 뒤에야 앞서가던 들깨가 바위 곁에 드디어 멈춰섰어요. 드디어 멈춰섰어요. 그 뒤로 바짝 달려간 샤미가 헐떡이는 숨소리를 죽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엄마, 닭장은 마을에 있는 닭장은 절대 손대지 않기로 했잖아. 그랬지. 맨날 내게 주의를 줬잖아. 농부가 기르는 가축만은 손대지 않기로. 그랬지. 근데 이게 뭐야? 총소리 못 들었어? 그러다 엄마 죽어. 들깨 엄마, 촉사는 서글픈 눈시울로 힘없이 말했어요. 응? 촉사. 속사답지 않게 왜 그래? 들깨 엄마 이름은 촉사였어요. 촉사는 서글픈 눈시울로 힘없이 말했어요. 벌써 사흘째 난 아무것도 못 먹었어. 엄마, 그렇다고 가축을, 농부의 가축을 공격하면 어떡해? 이때 촉사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바위를 덮고 있는 이끼들만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의 이런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들깨로서 또 늑대 후예로서 어떻게 꿋꿋이 살아갈 수 있겠어? 촉사는 서글픈 눈망울로 샤미를 내려다보며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넌 마을로 내려가. 순돌이가 생겼으니 인덕이랑 행복하게 살아. 고집부리지 말고. 다시는
엄마 곁으로 오지 말고, 오지 말고, 올 생각. 엄마 곁으로, 다시는 엄마 곁으로 와서 살 생각 말고, 다시는 엄마 곁으로 와서 살 생각 말고. 이때 샤미는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그냥 바위들로 가더니 침울한 표정으로 엎드렸어요. 나는 둘 사이에 끼어들 수 없어. 나는 둘 사이에 끼어들 수 없어. 그냥 솔방울만 째려보고 있었어요. 배고픈 엄마 촉사를 뒤로 하고 뒤로 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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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 뒤로 하고 떠나와야 했던 샤미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군요. 그날 다시 산을 넘어오던 길에 나는 산 열매들을 더러 발견했지만 배고픈 샤미 때문에 그냥 못본채 날아 돌아왔어요. 어쩜 샤미는 배고픈 엄마 촉사의 모습 때문에 마을행을 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둘은 어스름이 깔리는 저녁 다심. 여기 전에 돌아왔어요. 예? 오던 길에 샤미는 큰 다리 밑으로 들어갔어요. 다리 밑으로 들어갔어요. 으아해서 따라간 내 눈앞에, 예? 내 눈앞에, 나이든 거지가 앉아 있었어요. 샤미 왔니? 샤미 왔니? 예. 네, 야미 왔니? 네. 샤미는 거지 앞에 다가가 얌전히 엎드렸어요. 그러자 거지가 샤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우리 샤미가 배고픈가 보구나. 배고픈가 보구나. 이거 소시지 먹을래? 먹을래? 그때 샤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소시지를 입에 물었어요. 그리고는 일어나 서서히 걸어 다리 밑에서 빠져 나왔어요. 오늘은 바쁜가 보구나. 한가할 때 에? 다시 에 다시 한가할 때 놀러 와. 거지는 연신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이때부터 한길로 올라온 샤미는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뛰겠어요. 나도 덩달아
덩달아 나도 심장이 발딱발딱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야? 내가 물어도 아무 대답도 없이 쏜살같이 달려가는 샤미의 뒷모습이 아주 멋져 보였어요. 멋져 보였어요. 한참 후에야 나는 눈치챘죠. 그 소시지가 가야 할 방향을요. 샤미는 그 소시지를 엄마들께인 촉사에게 전달 촉사 사미는 그 소지를 엄마들께 촉사 앞에 내려놓고는 꼬르 동산으로 다시 뛰어갔어요. 어쩜 사미는 배고픈 엄마 촉사 때문에, 독사의 모습 때문에 마을 행을 택할지도 모르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쩜 사미는 때문에 못다는 생각이 그때 들더군요. 우리 둘은 어스름이 깔리는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져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자, 여기까지가 들깨의 선택 2번이었고요. 이제 3번으로 들어갑니다. 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번. 자, 3번은 어떻게 할까요? 며칠 후에 나와 나 며칠 후에 까치와 들깨는 남아 동산에서 다시 만났어요. 오늘은 어떻게든 방향을 잡고 말겠다며 샤미가 굳은 표정을 지어 어, 지은 지은 날이라서 날이라서 나도 나도 잔뜩 긴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샤미의 결정은 샤미의 방향은 결정 샤미의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길로 호수
호숫가를 돌아 꼬르 동산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어요. 그러던 샤미가 다시 한밤중에 남아 동산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드디어 아마 결심을 굳힌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진할 생각인가 봐요. 우리 둘이는 종이 박스 공장까지 곧장 나아갔어요. 물론 119 구급대원들이 그때까지 몰래 잠복 근무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말이죠. 샤미가 인더기가 묶여져 있는 계집에 앞으로 갔을 때였어요. 순돌이가 반갑게 맞아 주었고 철없는 순돌이는 샤미를 보자마자 젖꼭지부터 찾으며 어리광을 부렸고 인덕이는 살레살레 꼬리만 흔들고 있었어요. 셋이서 반가운 시간을 가질 때 나는 공장 처마까지 뻗어 있는 감나무 가지에 앉아 있었죠. 잠시 평화로운 전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갑자기 그 깨지고 깨 깨지 깨지고 말았어요. 119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쳐 현관 문 입구를 막아
막아버렸고요. 잠자리채가 다가와 샤미의 몸뚱이를 감싸 버렸어요. 내가 미리 눈치채고 깍깍 조심하라고 경고를 주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어요. 물론 이 샤미는 그런 위급 상황이 닥쳐도 그날 도망가지 그날 도 도망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미 마음의 결심을 굳힌 뒤였기 때문이죠. 샤미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개 목걸이 삶을 살아가기로 했으니까요. 샤미는 위급한 상황이 닥쳐도 그날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마음의 결심을 굳힌 뒤였기 때문이죠. 이후 샤미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개목걸이 삶을 살아가기로 했으니까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자,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 그렇다고 동부의 가축을 공격하면 어떡해? 이때 촉사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바위를 덮고 있는 이끼들만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들개로서 또 늑대 후예로서 어떻게 꿋꿋이 살아갈 수 있겠어? 촉사는 서글픈 눈망울로 샤미를 내려다보며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넌 마을로 내려가. 순돌이가 생겼으니 인덕이랑 행복하게 살아. 고집부리지 말고. 다시는 엄마 곁으로 와서 살 생각 말고. 다시는 엄마 곁으로 와서 같이 살 생각 말고. 이때 샤미는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그냥 바위 뒤로 가더니 침울한 표정으로 납작 엎드렸어요. 나는 둘 사이에 끼어들 수 없어. 그냥 솔방울만 째려보고 있었어요. 배고픈 엄마 촉사를 뒤로 하고 떠나와야 했던 샤미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군요. 그날 다시 산을 넘어 오던 길에 나는 산열매를 덜어 발견했지만 배고픈 샤미 때문에 그냥 못 본 채 날아 돌아왔어요. 오던 길에 샤미는 큰 다리 밑으로 들어가더군요. 우아에서 따라간 내 눈앞에 나이든 거지가 앉아 있었어요. 샤미 왔니? 네. 샤미는 그 거지 앞에 다가가 얌전히 엎드렸어요. 그러자 거지가 샤미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우리 샤미가 배고픈가 보구나. 이거 소시지 먹을래? 그때 샤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소시지를 입에 물었어요. 서서히 걸어 다리 밑에서 빠져나왔어요. 오늘은 바쁜가 보구나. 한가할 때 오늘은 바쁜가 하구나. 오늘은 바쁜가 하구나.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그럼
그럼 잘 가, 잘 가. 그럼 잘 가, 항, 잘 가, 잘 가. 한가할 때 놀러 와. 네. 거지는 연신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한 길로 올라온 샤미는 갑자기, 예? 갑자기, 예, 냅다, 갑자기 냅다 뛰기 시작했어요. 나도 덩달아 심장이 발딱발딱, 발딱발딱 뛰더군요. 나도 발딱발딱 뛰더군요. 뛰더군요. 아,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야? 내가 물어도 아무 대답도 없이 순살같이 달려가는 샤미의 뒷모습이 아주 멋져 보였어요. 한참 후에야 나는 눈치챘죠. 나는 눈치챘죠. 그 소시지가 가야 할 방향을요. 샤미는 그 소시지를 엄마 들깬 촉사 앞에 내려놓고서야, 아무 말 없이,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몸을 돌려 뛰어갔어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뛰어갔어요. 어쩜 샤미는 배고픈 엄마 목사의 모습 때문에 마을 행을 탱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때 들더군요. 우리 둘은 어스름이 깔리는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져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우리들은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져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자기 보금자리로 돌아갔어요. 들깨 선택 세 번째. 며칠 후에 까치와 들깨는 남아동산에서 다시 만났어요. 며칠 후에 우리 까치와 들깨는 남아동산에서 다시 만났어요. 오늘 어떻게든 방향을 잡고 말겠다며 샤미가 꼬르동산에서 다시 만났어요. 오늘 어떻게든 방향을 잡고 말겠다며 샤미가 굳은 표정을 지은 날이라서 나도 잔뜩 긴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샤미의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길로 호숫가를 돌아 여기서 남아동산으로 할까요? 남아동산에서 만났다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샤미의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길로 호숫가를 돌아 꼬르동산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어요. 그러던 샤미가 다시 한밤중에 남아동산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아마 결심을 굳힌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진할 생각인가 봐요. 우리 둘이는 종이박스 공장까지 곧장 나갔어요. 물론 112 구급대원들이 그때까지 몰래 잠복 근무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샤미가 인더기가 묶여있는 계집 앞으로 다가갔을 때였어요. 순돌이가 반갑게 맞아주었고, 인더기가 반갑게 맞아주었고, 철없는 순돌이는 샤미를 보자마자 젖꼭지부터 찾으며 어리광을 마구 어리광을 부렸고, 부렸어요. 인더기는 살레살레 꼬리 흔들며, 인더기가 살레살레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아주었고, 철없는 순돌이는 샤미를 보자마자 젖꼭지부터 찾으며 마구 어리광을 부렸어요. 셋이서 반가운 시간을 셋이서 이렇게 반가운 시간을 가질 때, 나는 공장 처마까지 뻗어 있는
뻗어 있는 감나무 가지에 앉아 있었죠. 잠시 평화로운 전경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갑자기 와장창 깨지고 말았어요. 119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쳐. 느닷없이 들이닥쳐 현관 입구를 꽈당 막아버리더군요. 그와 동시에 큰 잠자리채가 다가와 샤미의 몸뚱이를 감싸버렸어요. 내가 미리 눈치채고 깍깍 조심하라고 던져 주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어요. 물론 샤미는 그런 위급 상황이 닥쳐도 그날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마음의 결심을 굳힌 뒤였기 때문이죠. 이후 샤미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붙잡혀 샤미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붙잡혀 개목구리 삶을 개목구리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뒤였으니까요. 샤미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붙잡혀 이후부터는 개목구리 삶을 살아가기로 이미 작정한 뒤였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샤미가 어떤 결정을 할지, 어떤 길을 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예. 지금 글을 쓰면서 생각하고 방향을 잡고 또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야 알 것 같아요. 예. 이 셋이 그러니까 진돗개인 인덕이하고 이 들개인 이 샤미하고 그리고 그 아들인 순돌이가 셋이 개목구리 차고 이렇게 오순도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거기서 튀쳐 나올지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길이 주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다가 이제 할아버지인 그 늑대, 할아버지 늑대가 또 어떤 조언을 해줄지, 할아버지 늑대를 찾아가서 만약 조언을 구한다면 어떤 방향을 줄지 앞으로 결정해야 되겠죠. 네, 앞으로 그런 그 에피소드들이 아마 전개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예. 여기 동화 창작 시간에 와서야 저도 이렇게 방향을 잡으니까 미리 결정한 게 없어요. 이렇게 창작 시간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물망초님, 잠시도 긴장감과 궁금증을 놓치지 않는 뜻깊은 동화 세계를 엮어가는 훌륭한 작품 감명스럽습니다. 둘개의 선택 파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네, 줄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숙면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통화 창작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줄리님, 송어님, 아리랑님, 꿈백님, 물망초님, 네, 편안한 숨 쉬시고요. 네, 꿈백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나오세요. 네.